자연과 정원을 그리는 서양화가 이존립 작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여수의 그림 같은 작업실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꽃들과 생기가 도는 풀잎들이 싱그럽습니다. 밝은 색채와 서정적 화풍으로 인간이 자연 속에서 행복하고 낭만적인 모습을 담아내 눈길을 끄는 작품들은 산뜻하고 청초함이 느껴집니다. 그의 그림에는 정원 속 공원 안에 여인이 거닐며 풍경에 취해 있거나 꽃그늘에 앉아 책을 보고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등 평화로움이 묻어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연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그림을 통해서 제 그림을 통해서 그런 그 행복과 힐링을 느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정원을 테마로 꾸준히 작업해온 이존립 작가는 감각적인 붓질로 생동감 있게 표현해 밝고 화사한 자연의 기운으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정감 있게 그려냅니다. 작가의 순수하고 동화 같은 작품들은 정원의 아늑함과 여유를 아름답고 화사하게 담아내 자연에 대한 낭만으로 관람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의정부시 용현동 산업단지에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있습니다. 지난 12일 방문한 청춘디, 한쪽에서는 마스크 포장이 한창입니다. 청춘디는 중증장애인 채용,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일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입니다. 최대한 시설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라고 하면 결국에는 경제적인 자립이나 뭐 다른 시스템의 지원인데 그러면 경제적인 자립의 가장 기본은 취업이다. 기업들에서 장애인들을 원하긴 해요. 장애인 취업이 잘 되거든요. 잘 되는데 생각보다 유지가 안 돼요. 서툴지만 무한 반복을 통해 직업인의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 직원들은 그 시간을 즐깁니다. A4 생산도 마스크 생산도 하는 것도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요. 제가 좀 일을 근데 굉장히 그냥 잘하는 편이라 그 멋진 그 인생을 좀 에이스답게 재밌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인쇄, 판촉물 제작, 복사용지, 마스크 제조를 담당하는 생산 라인과 마스크, 상품 포장 등의 인가공 직무를 병행하며 장애인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의정부시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 기업들과 연합해 생산품 판로 개척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제정을 요청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평생 직장을 만들어가는 일,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고흥구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해부터 출산 장려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아 출산 시 72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1,08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에게만 지원했던 돌맞이 축하금 지급은 모든 출생아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군의 출생아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군만의 상황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으로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고흥군은 출산 장려금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과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산모에게는 건강회복비, 만 0세에서 1세 아이 양육에는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난임 부부 시술비, 100일 사진 촬영권, 다자녀 가정 우대증 발급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외에도 강진, 진도, 보성 등 전남의 각 지자체들은 새해 출산 지원을 큰 폭으로 인상해 첫째 아이에게 평균 500만 원 이상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